봄인가 봐요 자꾸 설레요 그대에게 가는 길 벚꽃 눈을 맞으면서 그대 손을 잡으며 걷는 상상을 하죠 달콤하게 그대가 내게 물들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현욱이 친구들, 우리 뽀팸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뭘 어서 오세요? 우리 뽀팸들, 오늘 우리 현욱이가 3주년, 드디어 방송한지 3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현우가 3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진짜 앞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길게 방송하면서 나랑 같이 승승장구하자. 너만 잘되면 안되니까. 배 아프니까. 나랑 같이 잘되자. 알았지? 아, 우리 현우이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우리 현우이가 워낙에 또 노래를 잘하니까 제가 노래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절까지만 부를게요. 우리 현우이 3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내가 축하 노래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한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사진 속 우리 모습들이 이젠 한 장의 기억이 그리운 날들이 되어 있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언제나 곁에 있어줘서 내 힘이 돼줘서 고마워. 솔직히 가끔씩 네 기분이 뭔지 왜 갑자기 무섭게 화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넌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잖아. 앞으로 우리 와도 줄이고 전보다 더 뜨겁게 지내자. 남은 날 후회되지 않도록 행복하도록 웃자 사랑해. 사라지는 그거를 이제 곧 나을 거라 믿을게. 네 마음은 내 들판이니까 내 세상이니까 기억해. 나보다 나은 사람 많이 봤겠지. 네 주변에 꼬이는 남자분들 봐왔었지만 장담할게. 나만큼 널 꽉 안아줄 놈은 없을걸. 앞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사진도 전보다 많이 찍자. 남은 날 후회되지 않도록 행복하도록 love you 사랑해. 앞으로 뭐가 어찌 될런지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난 우리 딱 지금 이대로만 지지고 못 가도 사랑만 하도록 또 아픈 만큼 더 안아줄게. 내가 널 위해 뭐든지 돼줄게. 혼자가는 쓸쓸한 이 세상 어둡지 않도록 곁에 있을게. 곁에 있을게. 오늘은 축하해.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지금 타이밍 빨리 300개씩 현욱이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가 별풍선 많이 받는 3주년 되도록 해라. 화이팅하고 앞으로 잘 되자. 화이팅. 끝.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 맘을 말할게. 오래도록 참아온 자꾸자꾸 커져오는 맘이라서 이미 너에게 들켰을지도 몰라.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해주길 바랬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냥 고백할 거야. 않게 놀란 네 정신.
슈. 뽀뽀해 내게 뽀뽀해 다른 말은 에비. 어떤 말도 에비. 필요치 않아 슈. 내게 뽀뽀해 빨리 뽀뽀해 다른 말은 에비. 어떤 말도 에비. 필요치 않아 슈. 현욱이야 3주년 축하드리고요 올 한해도 대박나세요. 대박이군데 대박이야 뽀뽀뽀뽀 현욱이 3주년이 대박이야 3주년 대박 13만 대박 3주년도 13만도 대박이야. 휘동이 어서와. 아, 현욱이 형님 어서오세요. 현욱이 형 방송 끝나셨어요. 현욱이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휘동이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3주년이라는 소식 듣고 제가 이렇게 축하 영상 남깁니다. 형님 형님 3주년도 13만도 진짜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도 항상 형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형님 앞으로도 계속 꽃길만 걸어주세요!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아이고! 우리 뽀마미 행님! 3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행님, 제가 형님 덕분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형님의 그런, 방송 진행 능력, 그 다음에 방송 그런, 내용 요런 거 맨날 본받고 있습니다. 형님 도박하면서 여튼요 형님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그 다음에 지금은 100명이지만 1000명 10000명이 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예, 열심히 하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형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뽀현웅님. 우리 음방계의 넘버원 음방 1등 BJ 우리 뽀현웅님의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뽀현웅님 우리 뽀현웅님이 벌써 3주년을 맞이하셨다 그래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뽀현웅님 영상 많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될지 많이 배우고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이번에 3주년을 맞이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주년뿐만이 아니라 더 긴 시간 그리고 좋은 BJ로 남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고 저도 옆에서 좀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또 가끔 제 영상도 틀어주시니까 제가 또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몸 건강히 또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성대도 잘 보호해가면서 좋은 음악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뽀현웅님 노래도 좋은 노래 계속 좀 내주시면은 저도 방송에서 많이 틀고 저도 많이 들을 테니까 우리 또 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또 자주 놀러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뽀현웅님 3주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웅님. 이번에 3주년이시라고 하시는데 3주년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아주 잘되고 있으시지만 앞으로 더 대성하시길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현웅님 3주년 파이팅! 나이스와! 감사합니다. 현욱이의 또 3주년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뽀현욱님의 3주년을 축하하면서 제가 쓸데없이 성악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이스터 성악을 하면서 축하에 오그라드는 노래를 한 곡 쉐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타이밍 놓쳤다. 안 된다 잠깐만 기다려라. 현욱아 축하해. 살아가는 이유 방송하는 이유 모두가 팬이란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이
안녕하세요. 정말 오빠 3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3년 동안 꾸준히 방송하시느라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뽀팬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음방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오빠처럼 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할수록 오빠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음방 만세! 그리고 음악방송 1위 우리 현욱 오빠 2019년도에 꼭 대상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가 대상을 안 타면 도대체 이제 누가 타겠어요? 오빠밖에 음악방송 1등 하신 분 우리 오빠밖에 없으니까 2019년도에는 꼭 대상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포기 안 하고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덕분에 제가 진짜 오빠 롤모델을 삼아서 열심히 저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윈윈하고 약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몰래 카메라 저한테도 한번 와주세요. 제가 몰래 속아드릴게요. 오빠 3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나이트. 자 우리 뽀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방송한 지가 1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인성갑 뽀현웅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거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제가 힘을 엄청 내고 중간에 포기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도 뽀현웅님 덕분에 힘을 내게 됐어요. 2주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주년이라고요?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뽀현웅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중간에 사실 접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형님 힘드시죠? 일단 버티세요 형님 이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아직도 뼛속 깊이 남아있네요. 뽀현웅님의 그 착한 인성 또 이쁜 외모만큼이나 착한 인성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뽀현웅님 승승장구하시길. 유튜브도 계속 구독자 늘고 있는데 더 늘어서 더 유명한 BJ 겸 가수가 되시는 걸로 크리에이터 겸 크리에이터 더 승승장구만 무조건 하시는 걸로. 진짜 아시죠? 제가 항상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뽀팸들도 항상 또 추천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뽀현욱님 우리 현욱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그리고 제발 좀 좋은 사람 하나 생겨서 좀 좋은 사람 하나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우리 뽀현욱 화이팅. 안녕. 현욱이 벌써 3살 방송된 거 축하합니다. 현욱아 더 열심히 해서 멋진 가수로 거듭나자. 나도 같이 하고 방송도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께 힐링하는 방송 되길 바래. 화이팅! 뽀현욱 3주년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왔어. 3주년. 안녕하십니까. 네, 2프로 문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입니다. 우리 뽀선이 씨가 벌써 그 3주년 되셨다고. 네, 3주년이라고. 세상에, 3년이나. 저희보다 많이 안 됐네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보다 동생. 나이도 동생. 너무 자식이. 네. 아무튼 그 3주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구독자 수가 13만이 있더라고요. 13만이면 네, 아무튼 13만이다 되시고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3주년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다음 앨범 잘 홍보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시는 김에 같이 인사하시고 가시지. 네. 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요번 앨범 또 노래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작곡가.
어마어마하신 우리 작곡가님, 작곡가 겸 우리 가수님. 저도 이제 작곡하고 가수님의 앨범 어제 나왔죠? 어제 앨범. 나왔습니다. 네, 네. 많이 들어주시고. 아유, 네. 지새는 날이요. 지새는 날. 여기서 깨알 같은 저의 앨범 홍보.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포선이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4주년 때도 아마 저희가 똑같이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아이언. 아,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 3주년 네, 포선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생겼다. 네. 이제 우리 빵산 친구들이 저희 소속사 이제 세 번째 데뷔죠. 제가 첫 번째고 이제 홍이미가 두 번째. 그다음에 홍이미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 빵산 친구들이 세 번째. 마지막 또 우리 소영이까지 데뷔하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현욱이 형. 네. 3주년이라고 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케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아주 3주년이라고 또 소리 들었는데 아주 또 CTK의 또 대장, 또 CTK의 맏형, 우리 또 현욱이 형 3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3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해라. 너무 감명 깊게 듣고 있고, 네. 감명있게 듣고 있고, 진짜 존버 열심히 해서 형님 같은 또 BJ가 돼서, 그리고 형님이랑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BJ가 돼서 정말 형님이랑 같이 방송도 하고 재밌게 친목질도 하고 그럴 수 있게 열심히 방송하고 노래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을 잘 못해요. 형님 감사합니다. 3주년 축하드려요. 네. 본가에 불러주는 처음이야. 자,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울 가려서 못하는데 오늘은 너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너무 떨리니까 잠깐 기다려줄래. 우리 일단 걸을까. 내가 지금 떨리거든. 자꾸 쳐다보지 마. 눈 너만 마주쳐 바보처럼. 나 지금 장난 아니야. 너 말곤 관심이 없단 말야. 손 잡아도 될까. 처음이야. 우리 엄마보다 예쁜 여자 사랑이야.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보니야. 아니야, 오직 너한테만 이런단 말야. 그래, 너를 좋아한단 말야. 연욱이 형 3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뭐 누구겠어요? 현욱이 형이겠지. 다들 깨셨나요, 여러분? 나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깨우려고. 웨이크업 여러분. 지금 잘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BJ 오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화면에 큰 바위 얼굴을 이렇게 내밀게 된 이유는 또 우리 현욱이 형이 벌써 방송을 시작한지 3주년.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벌써 3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이제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사실 방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방송 시작하신 이제 음방 DJ 형님들, 또 이제 먼저 나이는 어리지만 먼저 시작하신 이제 선배님들 보면서 달려오고 있거든요. 항상 앞서서 이렇게 밑에 다른 어떻게 보면 후배 DJ들을 본보기가 좋은 본보기가 되는 우리 또 현욱이 형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에 또 저희 이제 회사 이제 현욱이 형 앨범이랑 저희 또 빵산 앨범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는 오산 될 거니까요. 저희 항상 앨범도 잘 되고 우리 현욱이 형님 앨범도 대박나고 방송 더 잘 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치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이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우린 결국에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이자 음악 크리에이터 한홍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오랜만에 추경을 찍는데 왜 찍느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짜 저를 많이 이끌어주신 우리 뽀현욱 오빠
현욱이 오빠의 3주년을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일단 연초니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현욱이 오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주년 동안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정말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현욱이 오빠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고 홍이미 더 많이 이끌어주세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는 짧게 1절 전해드릴게요. 노래는 제가 어떤 노래를 선물해드릴까 했는데 노래도 선물 가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가 일어나고 있어 많이 받으세요. 오빠! 별풍 많이 받아!